항만물류기업 동방이 중국 차이나 코스코 쇼핑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프로젝트 운송계약을 따냈습니다. 최근 이 컨소시엄은 카자흐스탄 아나스타에서 텐기즈 쉐브로일과 텐기즈 유전 확장 프로젝트에 필요한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위해 차이나 코스코 쇼핑과 협력했던 동방은 CJ대한통운과 한진, 청양해운과 코리아 그룹을 결성, 계약 체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총 18척의 장선이 투입됩니다. 차이나 코스코 쇼핑 8척, 동방 4척, CJ대한통운과 한진, 청양해운이 각각 2척의 장선을 투입합니다. 기업들은 2018년부터 3년간 총 60항차의 기자재 운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동방 관계자는 카자흐스탄 유적 프로젝트에 성공적인 해상 운송을 자신하고 있다며 초중량물 운송 시장에서 글로벌 운송사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